안녕하세요, 안경 멘토입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게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안경을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시력표를 보고 저 멀리 있는 숫자가 8, 3, 6, 7, 2 등등등 읽어내서 1.0, 0.9, 0.4 이런 식으로 체크된 기준으로 안경을 맞추면은 가까이서부터 멀리까지 낮에도 밤에도 모두 다 편하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시력적인 스트레스 또는 복잡하지 않은 시력이라면 충분히 가까이도 멀리도 스마트폰도 책글씨도 칠판이나 먼 거리까지 PPT까지도 쉽게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운전할 때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시력검사를 안과에서도 그리고 안경원에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책글씨, 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다 보니 너무 침침하고 눈이 자꾸 찡그러지고 심하면은 뿌옇게 흐려지는 시력 불편이 있는 시력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주로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는 많은 시간을 컴퓨터, 모니터 가까이에서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시력은 이 근거리에 자꾸 초점이 맞춰져서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것들이 점점 흐릿하게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시력적인 기능 저하가 생겨서 눈을 자꾸 찡그리게 되면서 너 요즘에 왜 자꾸 인상을 찡그리니? 기분이 안 좋은 거니? 나한테 유감 있는 거니? 너 여기 인상 쓴다고 엄청 주름이 생겼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조절하는 능력이 힘드니까 눈 주변의 근력까지 다 끌어당겨서 쓰는 거죠. 눈이 피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글씨, 숫자, 무언가를 바라보게 될 때 너무 가까이에서 공부를, 너무 가까이에서 업무를 바라보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까이 멀리 조절, 이완하는 능력이 시력적으로 매우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화면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시력적인 스트레스, 여기 아래 바라보시면은 여기 아래 그림 바라보시는 것처럼 빛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들인과 동시에 눈 안에서 많은 스트레스, 침침함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시세포의 기능에 저하가 일어나기 쉽게 되면 이 보이는 것들도 무엇인지 잘 모르게 뿌옇고 자꾸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눈부심도 생기겠죠. 최근에 시력보호가 높은 안경렌즈 소재가 개발되어서 빛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상당히 줄여서 시세포, 그러니까 망막 뒤에 황반이라고 시세포, 눈 시력의 약 90%를 담당하는 황반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시세포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면 글씨, 숫자, 화면을 오랫동안 맑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하나의 안경이 또 완성되었어요. 정말 훈남, 멋진 남성 고객님의 새 안경인데요. 여기 바라보시면은 그냥 일반 안경, 깔끔한 스타일의 안경이군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살짝 각이 지고 동그란 티타늄 소재에 유연성까지 좋은 국산 안경입니다. 그래서 코받침도 부드럽고 높아서 흘러내림도 별로 없는 가볍고 편한 안경인데요. 이 안경에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외관상으로는 전혀 표시나지 않는 비밀인데요. 이 고객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안과 가서 또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하면서 정밀하게 체크를 했더니 정말 운전할 때는, 영화 볼 때는, TV 볼 때는, 산책할 때는 맑고 깨끗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노트북을 보면서 태블릿을 보면서
업무를 하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자꾸 눈을 찡그리고 일을 하더라는 거죠. 눈도 피곤, 분위기도 피곤, 상대방도 마음도 피곤. 세 가지가 피곤한 이 상태에는 원거리 시력과 근거리 시력이 차이가 있었던 것을 몰랐던 거예요. 체크가 안 돼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력 분석기를 통해서 원거리, 근거리, 그리고 주간시력, 야간시력, 근시가 있어도, 난시가 있어도, 원시가 있어도 1도 단위로 체크하는 정밀한 시스템으로 원거리와 근거리 시력을 체크해 봤더니 도수가 3단계나 차이가 있는 거였어요. 그럴 때는 여기 아래 바라보시면은 가까이 바라보게 될 때 눈을 항상 찡그리면서 긴장되고 피곤한 상태에 있는 것을 릴렉스하게 풀어주는 눈 피로 감소환경 렌즈가 저희가 전문 취급하고 있어서 하나의 안경으로 여기 여자 대학생이 노트북 바라보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아래쪽으로는 가까이를 편하게 도와주고요. 앞으로는 멀리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도와주는 기능성 안경 렌즈를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안경에 결합을 했던 거예요. 이 안경에 결합을 했지만 외관상으로 봐서는 어떤 기능이 들어갔는지 외관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모르도록 해놨거든요, 저희가. 심지어는 본인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안경을 쓰고 저도 이런 스타일의 안경 렌즈를 실제로 장착을 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죠. 스마트폰, 태블릿 바라보고, 노트북 보고, 멀리 바라보고, 책, 서류, 영수증 보고, 또 운전하고 멀리 바라보고, 가까이와 멀리를 수월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경계면이나 도수 설계가 외관상으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니터에서 오게 되는 밝은 LED 조명에서 오게 되는 유해 광선,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약 90% 넘게 차단하고요. 정면에서 오게 되는 자외선 차단은 100%.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옆면 뒤에서 안경 렌즈에 반사돼서 들어오게 되는 후면 자외선 차단 기능은 약 95% 차단 기능을 안에 적용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바라보세요. 안경 렌즈가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사람이 눈앞에 안경을, 눈입니다. 네, 안경을 이렇게 썼을 때 불빛이 오는 것을 반사시켜줘요. 뒷면에서 오게 되는 것도 반사시켜서 눈의 피로를 줄이는 불빛 반사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자외선 차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되어 있고 시력적인 스트레스를 눈에서 최대한 받지 않게 하려면 강한 광선을 안경 렌즈에서 부드럽게 눈 안에 넣어주는 것이 시력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오랜 시간 동안 맑고 선명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안경 렌즈를 시력에 맞게 추천드렸어요. 오늘 이 고객님이 찾으러 오실 텐데 맑고 선명한 시야를 보고 예전처럼 눈을 찡그리지 않고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도 깨끗하고 편한 시야를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걸 보면서 고객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야간 운전 때 혹시라도 날씨가 안 좋아서 비라도 조금 내리면은 진짜 등에 식은땀이 줄줄줄줄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럴 때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야를 맑게 넓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안경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한 시야권은 안전한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업무를 하든 공부를 하든 또는 스포츠를 하든
맑고 깨끗한 시야는 더욱더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시력적인 불편, 눈부심이나 또는 겹쳐보임 또는 쓰던 게 너무 무거워서 불편하다면 저희가 고객님의 입장에 서서 더욱더 편하고 맑은 시야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안내해드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 멘토였습니다.